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송 중인 사안을 다루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투기 활동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나온 다소 뒤늦은 지적인데요. 정당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충주터널 인근 야산입니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을 버리는 이른바 사토장으로 사용돼 산 중턱 경사가 완만해졌습니다. 산주는 공사 업체가 애초 계약과 달리 건설 폐기물을 함께 묻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도 올 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뒤늦게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제한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국민의힘 시의원 전체가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들은 시의회 특위 활동을 이유로 실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활동 연장을 위한 민주당 주도의 새 특위 구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느 기관보다 성실히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충주시의회가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강행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특위는 충주시의 불법투기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행정사무조사라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적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빠지시면서 저희 당 특위 활동 반년여 만에 불거진 적법성 논란. 내홍 속 충주시의회 특위는 추가 활동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제천시가 다음 달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도심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이른바 패티켓 준수를 살피는 건데요. 점검 대상은 대형견의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 외출 때 조치해야 하는 안전수칙들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제천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배설물 수거와 목줄 착용 등 패티켓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역화폐 소비 촉진 행사를 엽니다. 음성군은 행사 기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를 쓴 주민 1,500명을 추첨해 20만 원까지 충전해줍니다. 또 충북 공공배달앱인 먹개비에서 지역화폐로 만 원 이상 결제하면 앱에서 쓸 수 있는 3,000원 쿠폰을 2,000명에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